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구독자들의 이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공표했거든요.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23일 자사 블로그에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이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서 이렇게 공지했는데요. A Netflix account is for use by one household. 넷플릭스 계정은 한 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구에서만? 그렇죠. 계정 공유 뭐 더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우리 돈으로 만 원이 넘는 한 달에 $7.99를 내야 한다고 또 안내했습니다. 아, 근데 저만 해도 가족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그렇죠. 나눠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이 한국 도입 시기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가장 많은 북미 시장에서 이 계정 단속을 하기로 한 데다 계정 단속을 2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 가까운 시일 내로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계정 공유를 금지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었다면서 계정 공유 금지를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들한테는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조치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을지 아니면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을지 이건 좀 산업적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